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꽤 괜찮은 남자지요.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테레비에서 보는 거 하고, 극장에 가가지고, 6번 트랙이니, 뭐, 그냥 8번 트랙이니, 12번 트랙이니, 그냥 최고의 음향 시설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커다란 화면에 배우들이 움직이고, 또, 멋진 화면이 펼쳐지는 영화는 잠시 우리들의 현실을 도피시켜주는 아름다운 꿈입니다. 누가 그랬죠? 영화는 100분짜리 꿈이라고. 그래서 올 여름에 유난히도 저는 이 더운 날씨를 피해서 영화를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엊그제 실미도라는 이그 섬을 무의도 여행을 갔다 와서, 아, 실미도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천만 관객이 들어간 영화가 몇 편이나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무려 30편이나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영화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박 천만, 그것도 30편이나.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술술 풀어보는데요. 한국 최초의 그 천만 관객 영화가 제가 엊그제 다녀왔던 그 실미도라는 영화입니다. 실미도라는 영화는 2003년 12월 24일 개봉을 했는데, 1108만 1000명이에요. 1108만 1000명. 강우석 감독이 감독을 했고요. 설경구, 안성기가 주연한 135분짜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미도에서 있었던 그 실제 영화를 모티브로 잡은 영화인데, 굉장히 스릴 있고 박력 있고 또 우리나라 그 아픈 역사를 기록한 영화거든요. 사실은 그 60년대 실미도에서 탈출해가지고 버스에서 그 사람들이, 사실 실미도라는 영화는요, 그 전에 청와대를 까부시러 왔던 그 김신조 일당들이 참그 우리나라 그 안보 상황을 저질러 놔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엄청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도 한번 하자 해가지고 실미도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보낼라 그랬는데, 중간에 훈련이 너무 빡세가지고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난리가 났던 사건인데, 엄청 역사적인 현실을 갖다가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재미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때까지도 천만 관객이 안 들었었는데, 1108만 1000명이 들어오는 한국 최초의 천만 관객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분차분하게 얘기하겠지만, 30편 중에 외국 영화가 5편 있었고요. 사극이 3편 있었고, 액션이 10편, 드라마가 8편, 미스터리가 1편, 그 다음에 SF 판타지가 3편,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1편이고요. 코미디가 하나였습니다. 이게 물론 장르별로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한국 영화 30편, 천만 관객이 들어간 것을 1편에서는 30편부터 15편까지 조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려 3일 동안 연구하고 조사하고 밝혀내고 기록하고 문자 속 기록하고, 여러분께서 즐기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1편 30편부터 15편까지 30번 순서에서부터 15번까지 4천만 관객에 들어간 영화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서요,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2편에서는 14편부터 1편까지, 1편이 뭔줄 아시려면 끝까지 봐야 되겠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꽤 괜찮은 남자, 서양허가 김수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